짠, 이렇게 베이스 젤까지 발랐습니다. 금방 카메라 세팅하다가 여기 이렇게 먼지가 묻어버려가지고 여기만 조금 닦아줄게요. 지금 제 손은 쉐입은 포인티드 쉐입이고요. 엄청 직선으로 뽑진 않았고 살짝 곡선으로 만든 그런 쉐입입니다. 오늘 쓸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가져왔고요. 아이지미 217번, 프롬도네일 자석제 46번, FU18번, 요거트 젤 매직 라이너 1번입니다. 이거 두 개는 나온 지 좀 꽤 된 제품인데 다 써가지고 추가로 구매를 해서 새 거 같이 보이고요. 요 FU18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벨벳 젤인데 딱 벨벳 본연의 그 느낌에만 충실한 그런 젤이에요. 엄청 딥하게 올라가지 않고요. 약간 두껍게 발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투명하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뒤에 프리엣지 라인이라던가 옐로우 라인이 다 비칩니다. 이제 겨울이라서 옷들이 니트가 많아지면서 진짜 먼지와의 전쟁이에요. 한 곳 발라줬는데요. 진짜 연하죠? 뒤에가 다 비쳐요. 일단 각혈을 살짝 해주고 같은 FU18 컬러를 소지에도 발라줄 겁니다. 큐티클에 엄청 꽉 채우는 편은 아니고요. 보이시나요? 한 0.1 정도 띄우고 바릅니다. 이게 라인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발라주고 고정. 그리고 I217번 검지 각큐어링 한번 해준 다음에 약지로 넘어갑니다. 필램프가 없어서 각큐어링이 안된다면은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에 한 번씩 램프에다가 넣어서 큐어링을 해주세요. 약지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큐어링을 한번 하고 올게요. 중지는 이 자석제를 쓸 건데 이거는 약간 은빛? 햇빛? 그런 컬러예요. 중지에 한번 발라주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석인 방법으로 할 겁니다. 옆에 한번, 사이드 한번 다 왔다 갔다 해준 다음에
끝부분에 탁 몰아주면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돼요. 원하는 느낌일 때 큐어링하고 고정시켜졌죠? 그러면 그때 큐어링. 또 똑같이 바르기요. 투콧입니다. 검지랑 약지에 217번도 투콧을 해줄게요. 이거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요. 약간 딱 요런 색깔이에요. 뭐라 그래야 되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시럽 컬러? 화이트가 동동 뜨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석질까지 하고 그 다음에 큐어링 30초 해줄 거예요. 얘도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잡아줄 거예요. 양 사이드 잡아준 다음에 밑에 잡아줍니다. 재빠르게 고정하고 큐어링 30초 할게요. 이 매직 라이너로 뭐 해줄 거냐면은 옆에 포인트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컬러입니다.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일단 약지에는 여기 옆쪽에 라인을 한 줄 샥 그려줍니다. 앞에서 보이게끔 이 정도 라인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큐어링 해주고 우리 두 번째에는 오너먼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느낌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러면 두 개 같이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픽스젤 사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 가지고 픽스젤을 소량 찍어서 중지부터 한번 꾸며볼까요? 길게 발라주세요. 박람회에서 샀던 실버 이런 막대기입니다. 이거를 가운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캔디스톤에서 산 이렇게 오너먼트입니다. 얘를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이 사이에는 진주 같은 거는 집기 힘드니까 이렇게 뿅 달아주고요. 여기 제대로 안 되지? 이랬더니 이 오너먼트가 살짝 이 밑에 부분이 휘었네요. 그냥 이대로 붙여야겠어요. 더 잡으려고 하다가 시간만 가니까 이 정도면 나름 가운데 같으니 그냥 해주고 픽스젤을 한 번 더 이쪽에 다 발라주신 다음에 요거를 올려줄 거예요. 사실 이게 크기가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예뻐서 어떻게든 그냥 쓰려고요.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닙니다. 혼자 살짝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여기다가 불륜감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중지 아트는 거의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검지. 검지에는 볼참과 스톤들을 이용해서 오너먼트 느낌을 내줄 건데요. 여기도 오너먼트, 여기도 오너먼트입니다.
이거 컬러는 AB 컬러예요. 오로라 보리얼이라는 컬러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사이즈의 스톤을, 스톤이 아니라 물참을 붙여줄 거예요. 아마 이게 0.8 정도 할 건데 0.8도 괜찮고요. 1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다 하나 붙여주고 아래쪽에 드롭되는 오너먼트도 하나 할게요. 얘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이 오너먼트를 감싸고 있는 줄이 좀 얇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줄을 살짝 더 두껍게 그려볼게요. 아까보다 좀 더 잘 보이는 느낌. 여기 엄지에다가는 이제 트리를 해줄 겁니다. 바닥은 똑같이 아까 그 라인으로 그려줄게요. 가운데 부분에 일자로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 다음 양옆을 큐티클 라인에 맞게 이어주면 돼요. 이쪽 밑부분은 웬만하면 평평한 게 예쁩니다. 트리 밑배경은 완성이에요. 큐어링을 좀 하고 나왔어요. 이제 또 똑같이 픽스젤 발라주시고 트리를 꾸며봅시다. 픽스젤은 너무 얇지 않게, 너무 두껍지도 않게 발라주시면 돼요. 일단 트리 할때 가장 먼저 넣어야 될게 뭐냐면 꼭지입니다. 트리 끝에 있는 별을 먼저 넣어줘서 가운데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파츠들을 넣으면 돼요. 저는 지금 손이 좀 길고 큰 편이라 엄지가 유독 조금 크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눈꽃 모양 파츠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스화랑 불창, 진주로 꾸며줄게요. 진주도 조금 큰 사이즈를 넣는 게더 예쁜 것 같아서 이 정도 사이즈들 넣어주고, 네모난 스화를 활용하면은 저는 선물 상자 같은 느낌이 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추천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게이 다이아.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이거는 나베트 플랫이에요. 웬만하면 모양 있는 스화를 넣어주고 싶은데, 안 되면 동그란 평스톤을 활용해야 돼요. 요거는 아까 제가 선물 상자 같다고 했던 요 네모의 한 사이즈 작은 버전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수원은 어느 정도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불참을 넣어주면 돼요. 이건 제 취향인데 저는 불참을 약간 랜덤의 크기로 넣는 걸 좋아합니다. 한 가지 크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크기를 넣어주면 뭔가 아트가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 근데 심플한 걸 좋아하시면 한 가지만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트리 완성. 손톱이 기니까 많이 들어가네요. 좋아, 좋아. 각 큐어링하고 큐어링 한번 할게요. 이제 여기 두 개는 파츠 타임입니다. 파츠를 엄청난 걸 넣진 않을 거고요. 적당한 걸 오늘 넣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화이트 오팔 쿠션 컷 8mm이고요. SS 29, 24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것들 하나씩
해줬습니다. 쭈꾸미 V컷은 18이 써줄 건데요. 이 PPL8이 이번 제가 크리스마스 아트에 정말 많이 활용을 저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하나 예쁘게 올려줍니다. 천천히 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줄 거라 가운데 포인트 넣을 부분에 살짝 글루를 짜주고 이 아이디어는 지은쌤이 내주신 아이디어인데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처음엔 크리스탈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완전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오팔이랑 크리스탈 두 가지 컬러로 완성을 했고요. 이미 붙은 것 같긴 하지만 더 강력한 고정을 위해 글루 스프레이 살짝 뿌려주고 이쪽에는 크리스탈을 쓸게요. 브이컷 조그만 거 올리는 거는 제가 많이 하던 네일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하나 콩. 아니 요 느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지는 오늘 이렇게 해볼 거예요. 힘주고 있었더니 여기가 아프. 얘도 글루드라이 살짝 뿌려주면 아트 완성이에요. 이제 오버레이 해주면 끝입니다. 레진 패스트 젤인데요. 겨울이라 살짝 꾸덕해졌어요. 좀 더 점도가 낮은 제품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패스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발라줄게요. 이제 크레이지 탑 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얘네들 이렇게 한땀 한땀 다 메꿔줘야 됩니다. 이 별이 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의 각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젤로 감싸줘요. 진주랑 불참, 그리고 눈꽃 파츠는 위에까지 다 감싸줍니다. 걔네들은 스와가 아니라 커팅이 없기 때문에 다 감싸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또 다 감싸야 변색도 안 돼요. 쉐입 망가지지 않게 쉐입도 잘 신경 써주고요. 이렇게 감싸주시면 끝입니다. 확인하고 큐어링 후 큐어링 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중지에다가만 살짝 넣어줄게요. 끝탑을 떠서 여기다가 동그랗게 올려주면은 스노우볼 오너먼트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양이 부족하면 한 번 더. 브러쉬질을 너무 많이 하면 안에 기포가 들어가더라고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살짝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큐어링하고 고정이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훨씬 예뻐졌죠? 이제 완벽하게 큐어링은 마지막으로 하고 올게요.